4월 16일 아름다운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와 유년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스터 브레이크 기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주간 성경말씀을 더 은혜롭게 경험하도록 성경말씀 훈련을 누구든지 참여하도록 줌으로 진행합니다. 오늘까지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자녀들의 비전 트랩 기간이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로 기간이 확정되었고 기도와 후원 요청을 위한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모아지고 유스리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설립 8주년 기념으로 북한 선교 사역을 섬기시는 이삭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부흥 집회를 4월 28일부터 3일까지 가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어머니 주일에 유아 세례와 성년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세례식을 참여하길 원하는 분들은 각셀 목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월 17일 저녁에 셀 목자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리자이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